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불우곤유 잠깐만, 이것도 빨리 꺼야 되는데, 화재 진압해야 되는데. 200, 너무 비싼데. 안정도 하나 올리긴 해야겠다. 행정 집중 안 했구나. 빨리 수옥리온이 어딘데? 개발도 22만이면 의석 억따이는 없다. 줘야지. 저게 민심이라면 줘야지. 그리고 암스테르담, 우리 프리스란트의 제3의 도시네. 군사테크 올려주고. 저좀 나가면 안 돼요? 나좀 나갈게. 나좀 나갈래, 제발. 좀 보내줘. 좀 나갈 테니까 제발 좀 보내줘. 아, 너무 비싸 진짜. 공전 개박세 나가지고. 일단 안정도 올리면, 뭐야 이건 또. 상인 반값. 그러면 내 문제 컸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값어치는 있었다. 행정력 꼬라박긴 했지만 그래도 값어치는 있어 저거. 되고 영국 기업 돌려주고, 우린 이 와중에 돈이나 벌자. 이 와중에 돈이나 벌자. 여기도 요새 좀 박아놓을까? 너무 진짜 영토가 길어가지고 숨어 있을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영토가 그냥 쓸데없이 길어. 칠레 같아. 암스테르담, 젤란드, 프로방스, 룩셈부르 그쪽에 터졌네? 여기도 프로미스 내가 먹어가지고 씨앗 그냥 싹다 뿌려버릴까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씨발! 살려줘! 이거 주걱턱 새끼. 신성로마 제국인데 진짜 나도 신성로마 제국 멤버인데 졸라 때려야 되네 그냥? 뭐야 이거? 나도 실론 멤버야 이 새끼야. 나도 실론 멤버예요. 졸라 때려 개 아프게. 룩셈부르크. 루엔디 브라반트 먹자. 신발. 사령관 돌아가셨네. 방어 반값 좋은가 데려와. 쌈마이 좋은가 쓰고. 아니 이제 과잉장 좀 많이 빠졌. 왜 이렇게 안 빠져? 1.4씩 빠지네. 아니 어쩜 이렇게 안 빠질 수가 있지? 어쩜 과잉장 이렇게 안 빠지냐? 됐고요. 과잉장 너무 안 빠지는데? 됐고. 렉 엄청 걸린다.
18점? 적당히 싸우는 척 하면서 빤스런 쳐야 되지도. 신뢰 올리고. 천투캅 모였다. 암스테르담 올립시다. 드디어 올린다. 암스테르담 간척지. 드디어 간척 싸움판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못하다가. 가자! 네덜란드 간척지. 간척 온! 이제 네덜란드지 이게. 트리엔트 빠졌고. 뭐야 이거 마녀 재판? 뭐야 이거 그림. 마녀재판 할 시간에 농민들아 진짜 밭 깨고 씨 농산 하란 말이야. 마녀씨 마녀재판 할 시간에 잠이나 자 이놈들아 씨. 지금 돈이나 벌 것이지 뭐 마녀재판이야? 마녀재판하면 돈이 벌려? 아니잖아. 돈 벌어야지. 미안 프랑스. 실로 10 감소? 응 올려서 괜찮아. 응 실례도 올렸어 이미 됐고 60 만들어주자. 만재판 할 시간에 농사나 하세요. 에? 헛짓거리 할 시간에 농사나 하세요. 국민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면 간척 사업에 뛰어드세요. 여기 여기 일할 때 많거든요. 여기서 일이나 하세요. 에? 우리 슬피 울 시간도 없어요.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마녀 사냥이야? 됐고 농노를 끌어당긴 도시재생장세. 에이씨 자치도 많이 관리됐다. 이제 자음 개혁은 뭘로 갈까요? 안정적 절감, 외교관, 권력 양도, 행정. 어디다가 투자할까? 53, 9.3, 50. 몇 기가 맞긴 해. 암스테르담이. 뭐야 이거. 공항전통 1 1 고작 1? 한 10분 줘야지. 졸라 싸네. 네덜란드 무역 중심지기도 하고. 프리슬란트 투자할 바엔 차라리 나는 암스테르담을 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수도 옮깁시다. 무역 캐브니 영역 찍고 상인 하나 받았네요. 아니 뭐 상인이 세인트 로렌스만 안 보여가지고. 자유무역주의자들 논쟁에서 승리하다. 자유무역주의자들 점점 인기를 얻고 그들에 의해서 현장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우리의 상업주의적 경향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와 렉 엄청난데? 상인 엄청 많고 싹 다 개종해주고 브라다 성교 다 되고 있고요. 정책 상인 연대 비용. 상인 어디다 박냐 이제? 올릴 때도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발트
달다 달아 27투칸 48투칸 한 달에 저놈이 누가 이겼냐? 결국 브루고뉴 독립했네? 독립해버렸네요. 평판 한번 독재공화정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독재공화정 한번 가볼까? 심심한데? 장군. 됐고. 법원 도매에서 주의집이 떨구고, 자식도 떠지고. 엔하. 이제 싹다 개종됐습니다. 근데 개신교가 터진 지좀 오래돼가지고, 좀 늦게 돼가지고, 늦게 터져가지고, 개신교가 지금 그다지 없네요. 저 빼고. 저 빼고 누구 있냐, 저거. 너 누구냐? 아, 룩셈부르크. 개발도 비용 절감. 공전도 나쁘지 않은데. 이혼 합법화. 일단 개발도 비용 절감하고, 암스테르담 투자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테크 찍어야 돼가지고. 군사력을 아끼고 행정이랑 레이지야. 아, 손실 봤어. 아, 극한의 손해. 49.48 싸죠? 르네상스 프리스타트 전통 주교를 통한 통합 수출입항 제국개혁 농지 개발장려 의복생산 혁신성 괜찮습니다. 달달해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올릴 수가 있어요. 전파 속도 빠르고. 중산주의 받고, 직할제 받고. 평화롭다. 이게 평화지. 51 투캇. 법원 도배되면 돈 나이스. 아, 제발요. 무역항 3단계 1000 투카시지. 아, 비싸네. 3단계는 올려야 될것 같은데. 플랑드르 분리주의자 진압하러 갑시다. 돈은 잘 버는데 국가가 약해. 너무 약해. 에노블리주의자 다 죽여버립시다. 죽어. 프랑스 칼레 안 먹었네요. 포르투갈 동맹? 휴전 끝나면 칼레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톡. 땡겨, 씨. 군사 갔다 박아. 간척 사업 성공! 지역 방어는 10% 황폐도 떨어지고 생산 10% 생산 5%에다가 상인 충성도 5%. 그럼 수입이 1투카 늘었네요. 하, 진짜 코딱지만큼 드네. 됐고 암스테르담 모든 걸다 지어졌고 작업장 조세 무역 선거. 군사 구택 찍어주고 이제 행정 10테크 찍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아니구나. 방어동공 애들 다 빠졌나 순간 생각했네. 아니구나. 5.2 51.6 경쟁구위 무역조정 나이스. 교권 반대주의. 0.2씩 빠지네요. 법원 때문에. 뭐야 이거? 브레다. 됐고. 어, 수입이 왜 떨어졌어? 왜 떨어지긴 왜 떨어져? 논의가 끝났으니까 떨어지지. 어, 중산주의 계속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잉글랜드, 덴마크. 잉글 박을 있고 잉글에다가 경멸적인 모욕 하나 박아주도록 하죠. 어? 왜 세력... 아, 위신이 없구나. 프로방스? 아, 위신이 없구나. 아, 위신 언제 올려? 칼레 날죠. 위신, 오, 나이스. 개발도 비용, 안정도 비용, 규율, 육사, 공전. 우리를 위한 공화국 전통. 아! 제발. 이게 안 되네. 진짜. 여기 싹 다 요새화 시켜버릴까 그냥? 어. 수림 지역에다 싹 다 요새화 시켜가지고. 뭐야 이거? 너 누구세요? 아니 아저씨 뭔데 여기 명분을 갖고 계세요? 너 코에 못 들어오잖아 어차피. 어. 됐어? 안정도 외국에서 미왕 또는 위신. 안정도 나쁘지 않을 듯. 번영도 올려야 돼가지고. 암스테르담 식민주의 드디어 나왔고요. 참 오래 걸렸네요. 교회 걸려 성직자. 아 진짜 제발. 아 좀 나가줘. 몇 년 나오냐? 25? 너무 많은데? 뒷열 포병 6개. 보급은 많이 나오니까 개혁에서 드디어 됐네요.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불경법 통과. 행정 한 달에 13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잘 안 보인다. 고정된 수비 체계. 요새 세계 막으면 어딘 논쟁. 아이고 씨. 대학교. 진짜. 와, 네덜란드 너무 많다 진짜 미션 씨. 이거 언제 다 아냐 이거?
그 네덜란드 만들고 이거 접어야겠는데 이거? 너무 미션 많은데? 코어 의석, 도시, 사원, 개신교, 성직자, 조언과 안정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 1위 암스테르담. 파리 몇이냐? 36. 깡촌. 비엔나? 거기 도시냐? 시골이지. 여기 40. 어, 헤르폴리스 개발돼 있네. 33, 셀란. 23, 뭐 여긴 뭐야? 여기 시골이야 여기? 뭐야? 어우 씨야! 런던 시골이네? 런던 탑이 왜 6... 어쩐다 올려주지? 이제 봤네? 선거. 이러다가 독재공화정 가겠다 우리. 그래 독재 한번 해보자. 응. 6... 군사력. 독재 가자 씨. 난 몰라 이제 씨. 난 모르겠다. 독재 가자. 인연 비용 절감, 위신, 규율, 선교 능력, 안정도 비용 절감, 생산효율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산효율이 곧 무역 효율이기 때문에. 9년에 가능하고 19년 10월 2일. 와 진짜 방구동은 절대 안 나가네. 니들 이기나 내가 이기나 바보지 한번. 503. 와 1년 왜 이렇게 많이 차냐 진짜. 미쳤어. 우리 304인데 인력이 500이 차요. 뭐야 프랑스 관계도 왜 이래요. 우리 관계 좀 개선 좀 해야 될 듯. 개신교. 내 옆에 있는 클랩에 룩셈부르크 에노 빼고는 없네요. 와 군대 30만 나와. 정신 나가겠네. 너무 많이 나와. 신앙의 수호자 1단계 뭐 주냐. 교회 권력 성결 유지비. 아직 우리 개신교를 믿는 자들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혜택이 없네요. 재정은 오 이제 우리 6자리야. 아 6자리야. 6등이야 6등. 폴란드. 야 폴란드 이렇게 많이 본다고? 모스크바, 프랑스, 스페인, 오스만. 권력 강화, 외교관. 드디어 외교관 3개 됐다. 시대관 수용하고요. 프랑스님 사실 시대관? 열광 됐어 우리. 자 확장을 못하겠다. 4테크, 7테크, 10테크, 7테크, 9테크 찍고 이제 10테크 찍어가지고 네덜란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율 2%. 아. 6전. 그다지 많이 오르진 않는데 스페인 네? 이게 무슨 뭐야? 아싸워. 데이타운 리파이브 서비스 포 프리슬란트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